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로사가 산재가 될 것인지에 관련된 주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에 의한 사상, 과로에 의한 질병이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이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이냐. 사실 이게 환절기라든지요, 또는 업무 시간이 많은 직종, 또 스트레스가 좀 꽤 발생하는 그런 관리 직종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라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또 이 강좌를 듣고 계시는 근로자분들 또는 근로자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전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과로사가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산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업무상 부상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있고 그것이 기존의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의 자연 발생적인 발현, 그 증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게 되면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과로에 의한 사상의 경우에 질병 간의 그 인과관계는 아주 엄격한 어떤 그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요하지는 않고 있고요. 평균인적 시각에서 봤을 때 뭐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의 과로, 또 근무 시간이 과다하다든지 또는 고객과의 접점 내지는 동료 상호 간의 갈등 관계라고 한다면 충분히 스트레스가 쌓일만 하다라고 인정될 만한 한 경우라고 한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판례 법리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 기초질환이나 기존 질병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초질환,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발현 내 불과한 것이다. 이건 안 되겠죠. 하지만 기존 질환, 기존 질병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급격하게 악화된다. 어떤 과로에 의해서 급격하게 악화된다 했을 때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과로사가 갖게 되는 어떤 개념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보자면은요, 그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주로 뇌혈관 질병, 즉 뇌혈관 계통의 질병에 발생이 되거나 심장 질병 쪽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 현재 산재법에 근거한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규칙에서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뇌혈관 관련된 질병이 경색 또는 출혈됐다든지 또는 심장 질환 계통의 질병으로 인해서 경색되거나 또는 출혈이 있었다든지 또 기존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 질병이 자연 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업무상 부담을 판단할 때 과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주로 업무 시간이 주요 지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업무 강도나 근무 형태, 근무 환경 또는 정신적인 긴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한다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되는 것이겠고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로사 인정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손길을 타는 것이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근로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약한 상태에서 과로사에 의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과로사의 대상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뇌실질 뇌출혈, 뇌뇌출혈이라고도 하지요. 지주막하출혈 또는 거미막하출혈이라고도 합니다.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그 밖에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뇌 또는 심혈관 질병 등이 모두 다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질병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할 내용은요,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 질병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질병명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 하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오해하는 것 중에 급성심장사 또는 심장마비 같은 것들의 급성심부전 형태의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과로사로 추진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질병명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상태에 대한 현상을 표현한 것인 거죠. 또 사인미상, 청장년 급사증후군, 심장정지, 심폐정지, 돌연사, 급사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업무상 질병을 판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인미상 사건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부검을 하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